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어야 산다, 한번 따라합니다. 죽어야 산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러한 질문에 대부분의 신자들은 믿는다라고 아마 자신있게 대답을 할 겁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무엇을 믿습니까? 뭘 믿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뭘 믿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그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믿는 순간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를 하게 되세요. 내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주하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과 행동, 즉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흔적 혹은 예수의 향기가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몹시 궁금해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며요. 믿으면 분명히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야 할 텐데 이게 왜 잘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믿음이 좋다는 분들, 누구보다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분들, 또 신앙의 연조가 높은 분들도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안타까운 일이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게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수없이 많이 지켜본 바죠. 이게 안타까운 일 같아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교회 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에서 질책을 받기도 하고 또 징계를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왜 저렇게 행동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해? 어떻게 나랑 똑같지? 나랑 다를 바가 없네? 세상에 나아가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요즘 이념 논리에 빠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념 논리, 즉 진보냐 보수냐, 여기에 빠져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양극으로 치닫고 있죠. 대화가 서로 안 돼요. 무조건 내 편은 옳고 상대는 무조건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호남, 영남이 그렇게 갈라져 싸우더니 지금은요, 이제는 이념이에요, 이념. 야, 이 이념이 있으면요, 이제 부자 간의 대화도 안 돼요. 누구 말을 듣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이념 논리에 빠진 분들을 보게 되면 이념 논리에 따라서 철저하게 말하고 행동을 하죠. 실제 광화문에도 가고 서초동에도 가서 행동으로, 말로 자신의 이념을 표출합니다. 알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과연 이념보다도 못한 것이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념보다도 하등한 것이냐? 왜 예수를 믿는데 어떤 변화가 없을까? 저는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저도 안 바뀌고 여러분들도 잘 안 바뀌고 분명히 예수를 믿긴 믿는데 매주 설교를 하고 있는데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목회자인데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바뀌고 있는 것이지? 분명히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가정에서나 나를 알고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느껴야 할 텐데 왜 나는 강단에서의 모습과 집에 가서의 모습이 다를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왜 그럴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즉 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야만 할까? 왜 신앙 따로 삶 따로 마치 따로 국밥처럼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가?
분명히 예수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생을 이끌면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는 것일까?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 이전과는 뭔가 달라진 면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저는 오늘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꼭 통과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강단에서 항상 이 축복 이야기 들으면 아멘 아멘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 텐데 오늘 어쩌면 아멘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종료주일, 고난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보통의 경우 이렇게 우리가 잘 안 바뀌는 거,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보통의 경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에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기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아요. 아, 당연한 거 아니냐?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기 때문에, 아직 성화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천국까지 안 왔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 목사님 뭐 죄 짓는 거 회개하면 되죠.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이야기하고 말아요. 그러기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기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해야만 하고, 또 죄를 짓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 회개를 해야만 한다고 배웠고, 또 저도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 강단에서.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을 앞두고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그리고 묵상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죄의 처리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자아를 처리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삶과 신앙이 분리된, 즉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죄의 처리도 중요하지만 이 자아 처리도 중요한데 이 자아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삶 따로 신앙 따로 그렇게 무기력한 신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답을 얻었어요. 오늘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자아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진정으로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즉 자아를 부인할 때만이 자신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든지 예외가 없죠.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가 되어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뭐 그런 제자들 이미 따르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그냥 물리적으로 따라다닌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은 다 제자라고 알겠지만 그렇지 않다. 진정 나를 따르려면 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부인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거 통과하지 못하면 너희들 진짜 제자가 될 수 없어.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자아 문제를 반드시 처리해야만 하는 거예요.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진정으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중직자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심지어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목회자가 된다 하더라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주님 자기를 부인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즉 그냥 세상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나약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당연히 받는 거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죠. 근데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것인가. 그러니까 삶과 신앙이 일치된 그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돼요? 세상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나약한 신자요, 선한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하는 신자로서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은 자아 문제를 처리함으로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주님을 따르며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삶과 신앙이 분리된 모습으로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답을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셔야 돼. 전자예요? 후자예요? 아마도 다 전자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건 후자라고 이야기하는 분은요, 창피하니까 손 들지 마시고요. 다 전자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전자. 즉 자아 문제를 잘 처리함으로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소망하겠죠. 그렇게 되므로 이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흔적과 향기가 나타나기를 기대할 겁니다. 저도 그걸 기대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같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께서는 디베라 바닷가로 가버린 베드로를 찾아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어요. 멀찍이 떨어져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밤새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 현장에 있습니다. 눈에 보여요. 디베라 바닷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현장 장소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물고기 구경을 하지 못합니다. 한 마리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는 부활하여 이미 그 현장에 와 계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미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지 못했기에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를 기울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조차 잡지 못했던 것이죠. 실제로 베드로는 디베라 바닷가, 즉 갈릴리 호수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직업이 어부였어요. 물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는 이유로 이 공백 기간이 있죠.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3년 동안은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렇지만 그의 어부 경력만큼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어릴 적부터 잔뼈가 굵었어. 어부로서. 아마도 최소한 십수년의 어부 경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고기를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 빠삭해요. 전문가입니다. 소위. 어디 가면 물고기가 있고 없고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조차 잡지 못할 수 있단 말입니까? 피레미는 잡혀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렇게 여러분 수십 번의 그물을 내렸을 텐데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히냐고요. 어떻게. 이것은 이성적으로 보아도 몹시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한 마리, 이 피리미조차 잡힐 수 없냐는 거예요.
뭐라도 잡아야지. 따라서 이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인 성령을 모시고 산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자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것이라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그리 하신 거예요. 잡히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물고기 많았습니다. 나중에 후에 153마리나 물고기를 잡았죠. 물고기 많았어요. 하나님이 그 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들의 모습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셨기에 늘 승리와 풍성한 축복으로 가득하리라 기대를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어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몹시 결핍된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죠. 노력을 했는데, 수고를 했는데 어떤 것들을 잘 이렇게 하지 못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안 풀려. 일이 꼬여. 막 결핍이 있어. 분명히 풍성스러운 풍요로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베드로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과 같은 장소에 계신 것도 모른 채 오직 자신의 생각만으로 고개를 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배 오른편에 던져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랍게도 고기가 무려 153마리나 잡히게 되었어요. 그물을 끄집어냈는데요, 배가 여러분들 침몰하려고 그래. 너무 무거워서. 153마리. 그때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자신에게 명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겪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도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를 영접했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나의 삶의 누구로?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세상 불신자들과 예수 믿기 이전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으로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인식하지도 못했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오직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스킬과 자신의 노력만으로 물고기를 잡으려 했던 것이죠.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명령하시고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드디어 문제는 해결되었고 삶의 구석구석에서 예수의 향기와 흔적이 나타나게 됨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멀리 바닷가에 세워두지 마세요. 멀리 바닷가에 세워두지 마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도록 내 인생에서 명령하시도록 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멀리 두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멀리인 척 놔두지 마시고 그분이 친히 내 인생을 주관하도록 주장하도록 명령하시도록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아를 처리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아 처리가 된 신자의 모습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예수님 영접했다 하면요, 그건 종교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아요.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거야.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요, 이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삶과 뭐 학교나 어디서든지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라는 다짐이에요. 결단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종교와는 분명히 다르죠. 세상의 종교에서 신의 존재는 나와는 동떨어져 있는 멀리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다 그렇잖아요. 신이요 멀리 있는 분이에요. 멀리 분. 나랑 거리감이 느껴져.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 예수님이 멀리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영으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요. 내가 주인 노릇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다 힘든 거예요. 근데 그분께 맡기면요, 그분이 진짜 주인이 된다면 인생이 참 여러분 재밌어요. 물론 상황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어려움이 있죠 분명히.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하실까 그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데 주인이 아니라 그냥 손님으로만 모시려고 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아유 주인은 내가 하고 우리 주님은 내가 잘 모실 테니까 손님 하세요 이렇게 취급하고 말아요. 실제로 손님은요 계속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집에 손님이 왔다고 칩시다. 손님이요 며칠 후면 떠나요. 떠나는 분이 손님이에요. 아무리 주인이 여러분 손님을 이렇게 잘 케어하고 이렇게 접대하고 섬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손님은요 주인 노릇해서는 안 돼요. 그 주인이 그냥 주는 것 먹는 것이에요. 마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 손님이 자기가 어느 방에서 자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손님은 그냥 주인이 어느 방에서 주무세요 하면 거기 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하면 그치 있나야 돼. 늦잠도 못 자요 여러분. 그 주인에게 맞춰드려야 돼. 주인은 손님을 여러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지만 손님은 주인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정말 주인이 되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손님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모시려 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주여라고 부르죠. 즉 로드라고 불러요. 영어로 로드 주여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런 고백은 자기를 속이는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영어 단어에 로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드 이게 바로 주여, 구세주, 하나님이란 뜻인데 1차적인 의미로는 바로 주인, 소유주란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손님 취급하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하기 때문에 모순이죠. 이율배반적이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으로는 손님 취급을 하는데 이런 모순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자신이 주인 노릇 즉 내 마음대로 또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기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고 또 예수님을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도 자아가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아 처리,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기가 모든 일의 중심에 있기에 상대를 용납하거나 또 양보할 수도 없으며 무엇이든지 섭섭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뜻마저도 꺾어버리려고 해요. 예수님까지도 자기가 이기려고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보면 뭐 이렇게 이제 교회 일을 할 때 보면 내 생각 있죠. 내 주장 있죠. 내 의견이 있죠. 그렇지만 이게 항상 주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항상 말을 하는 것, 행동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요 내가 교주예요, 교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통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도 하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자칫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생각과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실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나는 분명히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실제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옳다고 느끼겠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나만 주장을 한다, 그 문제를. 나만 그것이 옳다라고 여긴다. 그 문제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합니까? 아니죠. 우리 동역자들도 동일하게 사랑해요. 내 편만 하나님이 드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 꿈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의 주장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만 하겠죠. 겸손하게. 이렇게 겸손히 주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들이 교회 중직자로 세워지게 될 때 그 교회는 우리 주님이 친히 다스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 아직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분들이 교회 중직자로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대로 움직여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이 가장 중요해요. 교회를 섬기는 분들의 여러분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 내 생각이 항상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이 있고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신의 의견이 있지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아지면요,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정말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교회가 되리라 믿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아직 자아가 펄펄 살아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전혀 보이질 않아요. 따라서 이 자아 문제 처리만큼은 더 이상 미뤄서는 결코 아니 되며 반드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죄 처리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자아 처리예요. 자아 처리.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늦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자아를 죽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혈기와 내 자아와 이걸 부인할 수 있을까요? 죽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우리는 대단히 익숙한데요. 그 이유는 자신의 자아를 죽여야만 하기에 그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의 힘만으로 자아를 죽일 수 있다고 여기게 되면 이것은 기독교를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자아를 죽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자아를 여러분 누를 수 있을까요? 내 혈기를 없앨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른 세상의 종교와는 달리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돌을 깨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노력으로 여러분 돌을 깨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따라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역시 자아의 죽음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자아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참으려고 하죠. 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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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라. 세상 도덕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참아야 된다. 참으린 자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 참는 거 중요합니다. 참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았다가 여러분들 뭐 어느 순간 확 폭발하는 경우도 있죠. 평상시부터 이렇게 화를 잘 내는 분들, 자아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분들은요,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너무나 젠틀하고 너무나 말도 없고 잘 참아왔던 분이 한번 폭발하면요 무서워요. 감당이 안 돼. 이런 분들은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참아도 여러분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아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음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중요한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보통 우리들은 지금까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배워왔고 믿습니다. 믿어왔어요.
나 대신에 죄인인 나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2000년 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셨다. 그렇죠? 그렇게 배워왔죠? 그걸 믿어왔죠?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난해 구절이죠. 여러분 이것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만남이 바로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9장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이.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었고요. 또 그 이후 부활하셔서 이미 승천하셨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다메섹 도상의 그 사건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40일 후에 승천하신 그 사건이 훨씬 앞선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이성적인 잣대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참 난해하죠. 이거 뭐야?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경험을 공유하려면 그 시각에 그 장소에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바울의 고백을 보통 심정적인 표현으로 여기기 쉬워요. 심정적인 표현이다. 그냥 그렇게 느낌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그냥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야. 그냥 바울의 그런 개인적인 고백일 뿐이야. 나랑은 상관없는 고백이야. 그렇게 여기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바울은 회심을 하면서 십자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그 회심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회심의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직접 십자가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즉 바울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 온통 갈보리에 계신 주님께로 향했고 그곳에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예요. 뭐랄까요?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자신이 죽었어요. 그래서일까요? 놀랍게도 바울의 사역은 바울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죽었잖아요. 내가 죽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바울의 몸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즉 바울을 통로로 사용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자신의 엄청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사역자들이잖아요. 또 신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중직자들이잖아요. 재직들이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열매가 없는 것은 바울이 이러한 고백,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통과한 그 십자가를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다 보니까 열매가 없고 막 트러블이 생기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여러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즉 사역의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흔적과 향기와 각종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부러워요.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진짜 참 멋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대사도인 바울이기에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바울의 고백이 바울 자신만의 고백으로 여기기 쉬워요. 사도 바울은 대사도니까 하나님의 유대한 큰 종이니까 가능하지 아우 나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게 여기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동화서를 많이 읽어봤지만 지금까지는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왔어. 이번 주 이 말씀을 보면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바로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이미 동일하게 그런 영적 체험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런 고백이 세례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례 때.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미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은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느낌 뭐 받으신 적 있나요?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세례를 강조해주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뭐 세례 뭐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하다고 여기진 않는 것 같아. 어떤 의미로서는 결혼식보다 중요한 게 이 세례식이야. 함부로 줘서도 안 되고 또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되는 게 바로 이 세례식이에요. 바울은 이 세례에 대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받게 되는 세례는 예수와 합하여, 즉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세례식은요 바로 뭐예요?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장례식. 그러기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장례를 치른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은 거예요. 내 자아가 죽은 거예요. 자아를 못 박은 거예요, 십자가에. 바로 내 노력과 수고로 그리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아가 죽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신자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동의가 되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실제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았던 것일까요? 한국 초대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한국의 위대한 부흥사, 한국의 DL 무디와 같았다. 가는 곳마다 많은 치유의 역사, 신유의 역사가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본래 김익두 목사님은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이 주먹이 있어서 주먹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던지 평양 사람들 가운데 이 김익두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평양이 여러분 큰 도시 아닙니까? 김익두 하면 다 알아요. 심지어 김익두가 지나가면 가게 문을 다 닫았어요. 닫았어 그냥. 보통 행패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난동을 부렸기에 되도록 그를 피하려고만 했죠. 뭐 경찰 불러도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보복도 무섭고 아무튼 피하려고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김익두. 깡패.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그가 예수를 믿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놀랍죠? 이 복음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고 심지어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었어요.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런 김익두가 변했음을 믿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회심을 경험하잖아요. 유대 종교 그쪽에 몸담았다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180도 달라졌는데 어느 누구도 잘 믿지 않았을 때 바나바가 그를 보장해 준 것처럼 바나바가 보장해 주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사역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예수님 만났다고 해도 그렇게 잡아다 핍박했던 사람, 그리스도인을 잡아다 핍박했던 그를 믿을 수 없다.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거절을 했거든요, 바울을. 마찬가지로 이 김익두 목사님도 자기가 이제 신학교 가고 다 목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주지 않아요. 변화됐다라는 것을. 왜? 하도 악랄한 짓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다 피하려고만 해요. 그리고 믿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자 그는 실제로 자신이 죽었다는 부고장을 평양시내에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사망, 김익두 써서 다 돌렸어요. 안 믿으니까. 따라서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김익두 목사님처럼 실제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실제로는 이미 죽은 거예요. 단지 부고증만 돌리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죽을 때만이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그리스도께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분이 이제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두 주인이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나도 주인으로 타고 주인도 주인하면 좋겠다. 안 돼요. 내가 포기해야 되죠. 내가 포기해야 되겠죠. 주님 보고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게 신자인 우리들은 이런 자아의 죽음을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여야만 하겠죠. 이건 받아들이는 문제예요. 믿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거잖아요. 자아의 죽음도 마찬가지야. 이 자아 처리도 마찬가지. 어떤 방법이 있지 않고 이미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주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는 못 박아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 미움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고 억울함도 생기고 괴로워 죽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섭섭함이 생기죠. 미움이 생기죠. 염려가 생기죠. 두려움이 생기죠. 억울함이 생기죠. 괴로워 죽고 싶을 때가 있죠. 바로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학교에서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선 이제 다음과 같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주님, 저는 참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나의 자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내 자아는 지금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몇 번이고 천천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분한 마음, 상한 마음, 괴로움,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등이 모두 사라지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진짜 해보세요. 저도 그렇게 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진짜 돼요.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어.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나는 이미 죽었다. 죽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생각이 나야 할 거 아니에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에도, 혈기를 부리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나는 이미 죽었지. 그래,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지. 이것이 먼저 떠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강조를 하죠? 바로 이거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충만해지면,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우리 노력으로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여러분 혈기 부릴 일이 생겨도 어떻게요? 그래, 나는 죽었지. 이게 여러분 먼저 떠올라요. 이걸 반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혈기를 부리기 전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또 하고 나서 후회하죠. 혈기를 부리고 나서 후회하죠. 화를 내고 후회하죠. 자아를 드러내면서 후회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매 순간마다 자신이 죽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자를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그를 살려 주십니다. 한마디로 죽을 때 부활이 있듯이 말이죠. 우리는 보통 부활하면요 대단히 좋아해요. 원합니다. 그렇지만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즉 죽어야 살게 되는 것이죠. 죽어야지만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든 계명의 권속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이기에 죽은 척만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죽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사 나의 삶을 전적으로 이끌며 신앙과 삶이 일치된 건강한 신자가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